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노 코드, 자, 앱시트로 이제 코딩 없이 네, 전문가 수준 자, 앱 만들기.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중급, 네, 이제 활용편 관련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서 강의들을 통해서 자, 입문편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이 중급 활용편에서는 주로 이제 그 앱시트 관련된 어떤 팁, 네, 그리고 또 이제 앱시트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마크다운이나 HTML 태그, 자, 이런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함수들, 네. 우리 주로 이제 입문편에서는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그 다루지 않았는데, 뭐 이제 함수도 이제 많이 좀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자주 이제 사용하는 이제 함수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앱시트 내에서 자, 우리 이제 앱시트 내에서 이런 어떤 함수나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하죠. 뭐 함수는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그 알고 있어야 하는 거는 이 앱시트 내에서, 네, 앱시트 내에서 어떻게 이제 함수를 적용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것들도 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사용법을 좀 이제 알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급, 네, 이제 활용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이제 하셔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자, 앱을 만드는 것을 자, 어떻게 하는지 앱시트에서 네. 자, 이제 관계라는 이제 말 자체를 뭐 데이터베이스를 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알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또 이렇게 공부를 또 이제 안 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전혀 모를 수도 있죠. 네. 자, 어찌됐건 뭐 중요한 건가 보다 이런 이제 느낌은 있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관계를 자, 이용한 자, 앱 만들기 과정이 자, 이 중급 활용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워낙에 이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파트 자체가 아예 그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자, 입문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앱을 역시 이제 만들었죠. 자, 입문편에서도 이제 앱을 만들었지만 그때는 주로 이제 관계라는 것을 좀 이용하지 않고 또 이제 함수도 그렇게 좀 가급적이면 좀 이제 배제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어떤 입문편 과정을 이제 했다면 이 중급 활용편에서는 네, 그런 어떤 이제 함수들 사용해서 자, 우리 이제 필요한 네, 어떤 이제 문자열만 이제 추출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방금 이제 말씀드린 관계 네,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앱을 만드는 네,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제 포함이 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뭐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 상관이 없으세요. 어차피 그 개념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또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비유도 해 가면서 이제 설명을 자 드리고 이제 하니까 아, 지금 이제 관계가 뭔지 아예 모르겠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엄청나게 중요한 건가 보다. 자,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을 또 이용해서 뭔가 앱을 만드는 건가 보다. 보구나.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문가 수준의 자, 이제 앱을 자, 만들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반드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 앱시트 내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성하고 이렇게 어떤 솔루션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우선은 자,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자, 입문편에서도 뭐 요런 그 이제 밑에 자, 문구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써 놨는데 뭐, 그 입문편을 이제 안 보고 이제 바로 이제 중급편 혹시 이제 그 클릭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 이제 앱시트는 자, 이제 유튜브 사이트처럼 이제 구글이 엄청난 금액을 자, 이제 투자해서 자, 인수한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은 이제 그 구글이 네, 이렇게 이제 앱시트를 자, 이렇게 자기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구글의 어떤 강력한 어떤 서비스들하고 자, 이렇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자, 또 업데이트도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크게 업데이트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구글이 자, 앱시트 솔루션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제 개발해 나가는 네, 솔루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앱을 만드는, 자, 코딩 없이, 자, 코딩 없이, 자, 이제 앱을, 자,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어떤 솔루션,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워낙에 이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하고 굉장히 그 좋기 때문에 이 앱이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의 앱을, 자, 코딩 없이, 네, 일반인들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솔루션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에 이제 기능도 많고, 또그 기능 하나하나가 워낙에 이제 좋은, 네, 기능도 많고, 또 이제 기능, 뭐, 기능 자체가 이제 강력한 기능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아주 깜짝깜짝 뭐 놀라는 게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럴 정도로, 정말로 이제 코딩 없이, 야, 이런 어떤 전문가 수준에, 여기서 이제 전문가라는 거는 그 실제, 자, 실제 이제 뭐 이런 이제 앱을 뭐 개발하는 어떤 이제 개발자, 네, 이제 그런 어떤 개발자 수준의 자, 앱을 자,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이제 앱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개발자 못지않게 어설프게 만드는 그앱 개발자보다 훨씬 더 어떤 퀄리티나 또 이제 디자인, 자,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앱을 이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더그 중요한 거는 그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만 이제 가지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기획한 또 내가 어떤 생각한 네,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자, 앱으로 내가 직접 내가 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직접 자, 앱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코딩 없이 네, 그것도 전문가 수준의 자, 앱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자, 해준다는 것은 네, 그것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굉장한 거죠. 네. 뭐이 구글이 뭐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자 이런 어떤 앱을 만드는 자 이런 어떤 솔루션을 자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천재들이 뭐다 모여 있는 회사인데 뭐 만들려고 했으면은 그런 어떤 팀 하나 이제 구성해서 자 그런 어떤 솔루션 하나 이제 만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지 말자. 너무나도 좋은 네, 솔루션이 있더라. 그 회사를 인수하자. 네,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이제 결정이 나서 네, 이렇게 이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자, 이 앱시트를 자, 인수해서 자,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처럼 자, 인수해서 지금은 이제 구글이 거의 모든 자사의 어떤 그 구글의 어떤 드라이브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어떤 서비스들하고 이제 통합을 시켜가지고 더 강력한 네, 그런 어떤 자, 앱을 만드는 그런 어떤 솔루션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시켜 가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코스 이제 로드맵, 자, 이제 중급 활용편, 네, 이렇게 파트, 네, 5, 6, 7, 8. 자, 이렇게 이제 4개 이제 파트로 이제 되어져 있고요. 네. 자, 우선은 이제 그 파트 이제 5에서는, 네. 자, 기본적으로 뭐 HTML 태그라든지 또 이제 마크다운. 자, 마크다운이 이제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제 강의 그 안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도 다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니까요. 네, 이제 그 해당 이제 파트 가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어찌됐건, 자,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앱시트 내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문법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뭐, 마크다운도 마찬가지고요. 자, 태그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마크다운 문법, 그리고, HTML 태그를 지원한다라고 우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자세한 거는 또 이제 내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어찌됐건 이제 확장된 그런 어떤 문법들까지는 지원하지 않지만, 최대한 이제 그 코딩 없이 이게 이제 그 코딩 없이 어떤 이제 앱을 만드는 어떤 그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문법을 그 확장된 어떤 문법까지 이제 지원을 이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그 어느 정도 그 IT 쪽 어떤 개발자라든지 프론트엔드 자 이런 쪽 공부를 이제 해본 적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게더 좋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거 컨셉 자체가 이 앱시트는 코딩 없이 자 일반인들도 뭔가 이런 또 UI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네, 건드리지 않고도 뭐 이렇게 이제 옵션이나 자 이렇게 그 설정만으로 뭔가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확장 문법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지원하면 이제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이제 공부 좀 이제 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좀 최대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에도 자, 이런 것을 점점 그 지원하는 추세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피드백을 자 이제 집어넣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자, 이런 부분도, 뭐 이제 확장 문법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지원을 이제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네, 좀뭐 틀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앱시트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태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하는 게또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런 부분들, 네, 좀 이제 알고 있어야지 또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마크다운 태그, 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자주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트 자 6, 7, 네, 주로 자 이제 그 팁. 네, 뭐 팁이라고 되어 있지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네, 그런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어떤 팁 단위로 제가 이렇게 그 강의 이제 그 촬영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실습을 이제 병행하면서 잘 이제 마스터를 좀 이제 해놓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트 7에서는 뭐 이미지 동영상 자 이런 것들을 단순히 뭐 삽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삽입하는 과정에서 좀더 편리하게 그 자동화 시켜가지고 이제 함수들 같은 거 이제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앱시트 내에서 자 앱시트 내에서 이제 함수를 적용하고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러한 것들 주로 이제 이미지 또 이제 뭐 유튜브 영상 또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업로드한 영상 거기에서 뭐 아이디만 추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뭐 팁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고 자 영상이나 이미지 자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자 앱시트 내에서 다루는지 네,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트 8은 네, 여기 이제 그 동그라미도 이제 제일 크죠. 네, 제일 중요한 파트. 네, 이 전체에 자 이제 중국 활용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네, 정말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자, 이 파트 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계를 이용한 이제 앱 만들기인데 자, 우리가 그 입문편에서도 사실은 뭐, 앱 만드는, 네, 이제, 뭐, 다 이제 앱 꾸미고 만들고 이제 했죠. 근데 그때는, 자, 우리가 테이블을 한 개만 사용해서 테이블 간의 어떤 관계를 자, 이용하지 않고 한 개의 어떤 테이블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앱을 이제 만들었다면, 자, 관계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자, 두 개를 이제 구성해 놓고 테이블 간의 어떤 관계를 자, 이제 맺어 놓고, 네, 그런 어떤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앱을 이제 만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죠. 네, 쉽지 않은 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어찌됐건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뭐 이제 제 강의를 쭉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대한 이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비유도 이제 해드리면서 이제 개념부터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니까, 그대로 이제 강의를 보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대로 이제 따라하면서 해 보시면 돼요. 어찌됐건,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앱을 만드는데, 이 앱시트, 우리가 그, 뭐 앱시트 이런 어떤 솔루션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지 않더라도, 뭔가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배워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배워가지고, 뭔가 앱을 만드는데,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앱을 만들면, 그거는 좀 그래요. 뭐가 그렇냐면, 자, 우선은 이제 그 불편한 부분들이 많죠.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관계라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요.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공부해서,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또 어떤 데이터베이스, 자, 이런 것을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해가지고 앱을 만들 때도, 자, 우리가 그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앱을 만든다 하면은, 이제 불편한 부분도 많이 생기고, 뭔가 계속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갈 때, 뭐, 이제 불편하고 제한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분류해서 그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이렇게 서로, 네, 이렇게 이제 그 통합할 땐또 통합하고, 네, 또 분리할 땐 분리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앱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제 바람직한 그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자, 앱시트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코딩 없이, 네, 정말 한 줄의 코딩, 뭐한 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네, 거의 코딩 없이 이 관계를 네, 이제 구성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굉장한 겁니다. 네, 코딩 없이 테이블 간의 어떤 관계를 자, 맺을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옵션,
설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컬럼의 어떤 그 타입들 간의 어떤 설정만으로 자 이러한 것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네, 뭐 저도 앱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자 앱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대부분 자 앱시트를 가지고 이제 앱을 만든다 했을 때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앱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만드는 것은 뭐좀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편하거나 또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불편하다 이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좀더그 높은 네, 산을 자 우리 이제 그 힘들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정상에서 그 이렇게 더 기쁨을 더 이렇게 이제 만끽하고 또 이제 그 편하게 이렇게 또 이제 즐기면서 이제 내려오기 위해서 그 고생을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좀 이제 어려운 파트이긴 한데 자, 이 파트를 잘 공부해야지만 우리가 전문가 수준의 앱을 자, 코딩 없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막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네. 야, 이런 것을 내가 이제 공부한다니. 네, 생각만 해도 막 이게 두근두근해야 할 텐데. 네. 자, 어찌됐건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 이제 미리 보기. 자, 해가지고. 자, 이제 그, 이번 그 중급편, 중급 이제 활용편. 네. 그 내용을 파트 이제 5부터 이제 8까지의 그 과정 전체에서 자, 캡처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자, 이제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이제 PT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자, 아마 그 우리가 그 입문편에서도 자,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 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제 중급편도 이 전체를 좀 이제 그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빠르게 자, 캡처한 이미지들 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부터 이제 8까지 이 전체 과정에서 이제 캡처한 것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자, 파트 5부터 이제 8까지 자, 5, 6, 7, 8. 자, 이렇게 이제 간략히 자, 제목 타이틀을 보시면은 파트 5는 자, 이제 마크다운 자, HTML 관련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파트 6은 자, 팁. 네, 활용 팁이죠. 자, 앱시트 이제 활용 팁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미지 어떤 이제 유튜브, 자, 멀티미디어 영상 같은 거 어떻게 이제 삽입하고 또 그런 어떤 앱시트 내에서 좀더 편리하게 함수들 사용해서 이렇게 어떤 이제 뭐 영상만 이제 추출을 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 영상 자체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제 문자 그 고유 영상 그 아이디 값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추출해서 좀더그 앱시트 내에서 자, 앱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때 자, 이미지, 자, 영상 같은 거 이제 주소만 이렇게 그 잘라서 어떻게 추출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네, 앱시트 관계를 이용해서 자, 앱 만들기. 네, 이렇게 자, 네 개의 이제 파트에 대해서 한번 자, 미리 보기. 네, 이렇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 자, 이제 분류해서 이제 하는 거, 이제 가능한데요. 자, 이제 그룹이나 뭐 이런 것들, 자, 설정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자, 우리 이제 입문편에서도 좀 이제 다루고, 그, 다루었던, 뭐, 분당이 다 있어. 네, 자, 이런 이제 앱을, 자, 이렇게 같이 이제 만들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자, 뭐, 이렇게, 자,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과정에서, 자, 우리가 뭐 이제 HTML 태그라든지 마크다운, 자, 이런 것을 또 이제 그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는 안 되고 뭔가 이제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배워서 적용을 이제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이제 하게 되면은, 자, 마크다운을, 처음에 이제 디폴트는 마크다운을 바로 이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태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뭐 그때 가서 해당 이제 파트에서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거지만, 자, 이렇게 뭔가 이제 문서를 자, 이제 꾸미도록 도와주는 이제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적인 어떤 마크다운의 여러 가지 어떤 확장 문법까지는 다 지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어떤 이제 꾸밀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문법들을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세팅 옵션을 좀 바꿔줘야 돼요. 네, 그렇게 이제 해준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자, 우리 이제 마크다운을 자, 이제 문서 꾸밀 때 이제 그 문법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태그도 기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바꾸면은 자, 이렇게 태그로도 HTML 태그로도 이렇게 이제 그 꾸밀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차이점들이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은 해당 이제 파트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니까요. 자,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이제 여러 장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마크다운으로는 자 이렇게 어떤 여러 장의 어떤 이미지를 등록하는 게 사실은 좀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너비나 자 이런 것들이 그 높이 자 조절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어떤 너비를 자 이제 반응형으로 이미지를 이제 삽입하고자 한다면 이제 HTML 태그 같은 거를 자 이미지 태그 사용해서 자 이렇게 그 여러 장의 어떤 이미지를 입력을 그 등록을 이제 해야 하는 거죠. 다만 여러 장의 어떤 이미지를 이제 등록하는 방법은 굉장히 그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뒤에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 여기서 또 나오네요. 관계. 네, 너무나도 중요한데 관계를 이용해서 자 반드시 자 여러 장의 어떤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자 여기서는 그냥 미리 보기니까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좀 이제 기억만 하시고 나중에 자 해당 파트에서 자 이런 것들 다 공부해요. 네. 자 그다음에는 자 이런 어떤 테이블 같은 거. 네. 그리고 이제 마크다운으로는 이런 어떤 표를 삽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확장 문법까지 지원을 하면 삽입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확장 문법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떤 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HTML 태그를 자 사용해서 자 입력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테이블 태그의 모든 또 문법을 또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어떤 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어찌 됐건 이런 어떤 표를 자 삽입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다음은 이제 그 쇼어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뭐 이미지, 자, 이렇게 어떤 홈페이지 상단에 자, 이제 뿌려줄 수 있고, 자, 동영상도 이렇게 이제 할수 있고요. 뭔가, 이렇게 어떤 배너, 네, 이런 어떤 형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뭔가 이제 폼 입력하는 게 굉장히 길면은, 자, 이렇게 어떤 탭으로, 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것을 이제 페이지 헤더로, 자, 이제 폼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어떤 방법, 네, 이제 TV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것을 이제 그 배우는, 네, 과정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한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회원 입력하는 폼에서,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좀 꾸미고, 또 이렇게 어떤 삽입을 하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페이지 헤더로 이제 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쉬운 건 아닌데 또 그렇게 이제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처음 이제 공부할 때는 좀 이제 헷갈리는 게 있을 뿐이죠. 네, 어찌 됐건 굉장히 많이 그 사용하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좀자이 파트에서 좀 이제 집중해서 이제 공부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앱시트 자체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구글의 어떤 스프레드시트 결국 얘가 그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많이 하는 정말로 이그 앱시트를 가지고 이제 앱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런 어떤 자 원본 그 문자열에서 결국은 이제 앱시트에서는 이제 필요한 것은 자 이렇게 어떤 뭐 예를 들면 자 이런 그 녹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한 자 이런 어떤 해당 그 아이디 값만 앱시트에서는 뭐 필요로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문자열 함수를 가지고 내가 어떤 필요한 그런 어떤 값만 잘라내서 그러니까 추출해서 이렇게 어떤 사용하는 거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잘 네, 학습이 되어져 있어야겠죠. 네, 그러한 것을 빈번하게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좀 이제 공부하고 연습하는 네, 과정을 제가 이제 캡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게 학습이 잘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좋은 앱시트 솔루션을 가지고 뭘 만들어도 이런 어떤 구글 그 스프레드시트 이런 데에서 뭔가 이제 함수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아 앱시트를 100%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좀 이제 이제 힘들 수도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동영상 이제 삽입하는 거. 자,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을 삽입한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보니까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삽입할 때는 뭐 어떻게 이제 하는지 자, 그러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요게 이제 그 유튜브 자, 영상을 이제 삽입하는 이제 그런 그 파트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자, 유튜브 영상도 이제 삽입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유튜브가 아닌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자, 업로드한 영상을 이렇게 삽입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자 우리가 이제 그 바로 이렇게 긴 어떤 이제 문자열을 이런 어떤 문자열을 그 바로 이제 앱시트에 입력한다 해서 동영상이 바로 그 삽입이 되어지고 재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주소는 사용할 수 없어요.
결국은 자, 이그 주소를 좀 우리가 변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앱시트에서 앱을 만들 때는 이 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구글 링크 자 원본 URL을 가지고 자, 이미지 아이디만 우리가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자, 입력을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요? 그렇게 뭐 잘라내고 붙이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문자열 함수에 대한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앱시트로 자, 이제 앱을 만들 때는 굉장히 그 디자인 같은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워낙에 그 제공되는 어떤 디자인 퀄리티가 너무 이제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이렇게 어떤 카드 타입으로 자, 이렇게 어떤 이제 앱을 내가 만드는 앱을 나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자, 이렇게 이제 멋지게 이제 꾸밀 수 있죠. 네, 아주 이쁘죠? 네. 자, 그리고 뭐 이렇게도 자, 이런 어떤 모양으로도 자,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런 모양으로 네, 이렇게 어떤 그 메인 뷰, 자, 메인 페이지 어떤 리스트, 자, 목록을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이제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코딩 없이. 네. 이거 거의 뭐 전문가 수준 아닙니까, 이거? 디자인 퀄리티도 매우 우수하고, 네. 이야, 정말, 정말 대단하죠. 네. 자, 코딩 없이, 자, 이렇게, 자, 일반인도 누구라도, 자, 이렇게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차트. 네, 그 차트를, 어찌됐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 이런 어떤 차트를 꾸미는 것도 굉장합니다. 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이달 그 알바생 어떤 급여 만드는 관리하는 그런 이제 앱을 만든다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알바생별로 이렇게 이제 급여 지급한 어떤 횟수 자, 이런 것도 이제 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도 또 이제 차트를 자, 만들어서 이제 꾸밀 수도 있고 색깔도 이제 바꿀 수 있고 네. 이렇게도 또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차트.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파이 차트.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제 만드는 차트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어떤 타입의 여기 있네요. 차트 타입. 네. 그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모양으로 차트를 자, 꾸밀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관계 관련해서 나왔네요. 네. 이 관계 정말 가장 중요한. 네. 이 관계를 네. 너무나도 중요한 네. 관계를 이용한 자, 앱 만들기. 조금 이제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집중해서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항상 눈높이에 맞춰서 개념부터 자 이렇게 이제 비유도 이제 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다만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조금은 이제 어려운 파트구나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네, 계속 이제 관계에 관련해서 자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앞에서 뭐 이미지 여러 장자 등록하는 거 이제 앞에서 잠깐 이제 봤었는데 자 그것을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이미지 여러 장을 이제 등록하는 거를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다시 이제 그 수정하고 이제 업데이트 이제 해본 거죠. 이렇게 이제 계속 자 앱을 조금씩 이제 발전시켜 가면서 자 이렇게 이제 관계를 이용한 네, 최종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그 앱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앱을 만들 때는 이제 가상 컬럼이라는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다 해당 파트 가서 이제 공부하면 돼요. 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개념부터 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왜 필요한지 자, 이런 것들 다 이제 설명드리니까요. 자, 그러한 것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캡처한 네, 그런 어떤 이미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가상 컬럼을 이용해서 자, 관계를 자, 이용해서 이제 앱을 만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뭔가 어떤 두 개의 테이블 간에 자, 이런 어떤 그방 테이블 그리고 이제 이미지 테이블 자, 이런 어떤 두 개의 어떤 테이블 간의 어떤 관계를 자, 이용해서 자, 이렇게 어떤 앱을 만들고 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작업들을 계속 이제 확장시켜서 이제 해나갈 때, 자,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자, 이제 공부하는 이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마지막 그 여덟 번째 파트, 관계를 이용한, 자, 앱 만들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자, 된것 같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요. 뭐, 다음 시간에 뭐, 강의 개요, 그 다음에 뭐 학습 대상, 그 다음에 뭐, 환경 준비물, 뭐, 이런 것들, 뭐, 간략하게, 네, 짧게 정리해서, 좀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